벚꽃이 화사하던 어느 봄날 보릿고기 마을에 찾아온 사나매의 모습 생각나세요? 와! 아 여기다! 이거 언니랑 나랑 테라이랑 아방이 어? 와 진짜 여기인가 보다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말 저거 코스모스 저것도 있다 꽃 코스모스 안경 왔다고 가자 근데 꽃이 아파할 텐데 딱 3만만이야 알았지? 막 아무렇게나 따면 꽃이 아파해 응 꽃이 아파해 가자 사남매가 가을을 마음껏 즐기러 온 보릿고개 마을에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네요. 저 계단 안에 있는 데는 쉬고 있다. 배고프다고? 아니, 밥이 없어. 내가 찾아올게. 제우콩 같은 거 말고 저거. 저거면 초콜. 초콜. 저거. 이 남자의 도타기가 진짜 배고프겠다. 어? 아, 저기 있다. 부서지는 의자. 더 높아야 되는데 도타기 배고파 어디다 밥 주지? 아 여기 밥 엄청 많다 쟤는 뭘 먹어?
아, 마지막엔 다음부터 점점 커지겠는데. 올라가. 떴어. 고구마기차 먹어. 고구마기차. 잘 본다. 고구마. 꼬닥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작아진 거 아닐까? 뚱뚱해졌어, 그러고. 어머, 그러고 보니 꼬꼬닥의 몸집이 많이 커졌네요. 태랑이가 잘 먹여서 쑥쑥 자라기도 했지만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깃털을 부풀린 거예요. 닭장 안에 낙엽 이불을 깔아주면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. 조금만 꼬꼬닥 갔다 올게. 낙엽 주우러 가자. 이걸로 수선해야지. 예쁜 거, 커다란 거, 편한 거. 태랑아, 근데 우리 낙엽 왜 줬는지 알아? 응, 꼬꼬닥 이불. 맞아. 내가 살아봐도 더 뻔뻔해. 낙엽아 떨어져라! 낙엽아 떨어져라! 낙엽아 떨어져라! 우리 숨어자. 진짜 웃고 있어? 스타트야, 뭐 간 게? 응. 어, 누가 메롱? 메롱? 누가 메롱이라고 썼어? 됐다. 아, 너무 몰라. 안 돼. 아니. 만약에.
왔어. 여기 갔는데. 그 누나 신발이 이쪽에 있는데. 그 누나 숨어 나갔어? 아니. 안 숨었어. 아, 저거 언니. 언니. 왜 메롱이라고 썼어? 따뜻한 이불이야. 산남매 집에 놀러오던 새들에게도 겨울은 배고픈 계절이죠. 오늘은 산남매가 솜씨를 발휘해서 새들의 겨울 간식을 만들 건데요. 아랑이가 아주 좋아하던 간식들이네요. 꼬꼬닭한테 줄 거야. 나도 꼬꼬닭한테 줄 건데. 큰 누나랑 쉬운 누나는? 새. 나도 새. 새가 좋아? 나도 새. 난 꼬꼬닭. 나한테 기뻐하게.